여기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희 인스타 팔로워분들이 댓글로 추천해주신 고소반 짬뽕입니다. 지금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왔는데 대기를 해야 되나봐. 한번 대기표 받으러 가볼게요. 얼마나 맛있길래 대기를 해? 와. 어디다 주는데요? 차에 계세요. 네. 하나 어디다 주고요? 기본 짜장밖에 없어요. 와, 지금 12시 한 40분, 50분인데 대기가 6번째야. 그리고 여기는 점심 장사만 하거든요? 거의 4시간 운영하나? 와, 기대되네. 아무튼 전화 받으면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뿅. 야, 얼마나 맛있길래. 차, 기대된다. A few minutes later. 아, 지금 이제 호출을 받았습니다. 네,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야. 예. 아, 왔다. 아니, 무슨 짬뽕집을 줄을 서서 먹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데. 아, 자부심이 대단해. 형이랑 아, 한 명 가고 두 명에서 양파 까고 기타가? 이게 여기가 겨울에 군짬뽕도 많이들 드신다는데 지금은 살짝 군철이 아니기 때문에 고추짬뽕하고 우삼겹짬뽕하고 미니탕수육을 하나 시켰어요. 짬뽕 한번 딱 먹어보면 바로 느낌 오니까 아, 뭔가 기대가 좀 된다. 저 짬뽕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줄 서서 먹은 짬뽕은 우리 백종원 선생님이 소개했던 관덕정 근처에 그 자양식당 있죠? 닭짬뽕. 그거 이후로 처음이거든? 제주도에서 짬뽕을 기다려서 먹는다는 게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오면 또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뿅! 탕수육은 소금에 찍어서 먹어도 맛있대요. 나왔습니다. 우삼겹 짬뽕이랑 미니 탕수육인데 아, 우삼겹 짬뽕 잠깐 먹어봤거든요? 장난 아니야. 여기도 주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뭐 하나 튀는 맛이 없이 아, 맛있네. 맛있어요. 아, 소금에 찍으면 또 먹을만 하다 그랬으니까. 우삼겹 짬뽕은 우리 촬영 감독님 드리고 많이들 드시는 게 고추짬뽕이거든요. 아, 이거는 우삼겹보다 조금 간이 있다. 조금 간이 있어. 근데 면을 먹으면 좀 다르겠지? 확실히 고추짬뽕은 좀 간이 있네. 좀 더 좀 자극적이야. 좀 더
고추장국은 고추의 좀 칼칼한 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둘 중에 꼭 하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우산겹장국. 네. 탕수육도 괜찮아요. 뭐 튀김옷이 완전 뭐 바삭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깔끔해. 깔끔하다.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뿅. 고추장뽕이 이게 베트남 고추야 뭐야? 근데 이런 고추 때문에 임팩트가 있는 좀 그런 느낌이 있네. 칼칼한 맛이. 탕수육 맛있네. 은근히 맛있네. 안에 고기가 엄청 좋아. 고기가 깔끔해. 고추장뽕에는 구이도 이렇게 많아요. 그 우산개 어때? 뭘 말해? 이거 먹어봐. 아마 이게 더 나을걸? 그건 좀 자극적이야. 좀 진하지? 얘는 좀 이 밸런스가 잘 잡힌 느낌이고. 이거 먹어, 이거. 확실히 진해. 야, 근데 여기 사람 진짜 많다. 계속 들어와. 확실히 싼 건 아닌데 내용물이 많긴 많아. 와, 이거 배만 안 부르면 이거 공깃밥 말아 먹으면 좋겠는데. 해물이나 건져 먹어야지 뭐. 이거 못 먹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없는데? 야, 우리 촬영 감독님이 이거 더 먹으라고 줬어요. 간이 좀 세니까 식을수록 더 세진다. 어? 좀 빨리 먹어야겠네. 아무래도 식으면 이게 뿌니까 짜지지. 아, 배불러. 저 이거 봉지 하나만 주실래? 네. 아, 소스도 주네? 아이, 고맙습니다. 포장하니까 탕수육 소스를 따로 주시네. 양이 상당히 많다.
아, 다 먹고 나왔습니다. 예. 좀 남겼는데 상당히 배가 부르다. 예. 이 몇몇 리뷰에서 좀 간이 좀 세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처음에는 적당했거든요. 근데 이게 촬영을 하면서 뭐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뒤로 갈수록 이 간이 좀 점점 쓰셨다. 그래서 뭐 고추짬뽕하고 우삼겹 짬뽕을 먹었는데 하나를 추천드린다면 우삼겹 짬뽕을 드셔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빠른 시간 내에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뭐 내 입맛이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지극히 주관적이니까 탕수육도 괜찮고 대체적으로 어쨌든 처음에 먹었던 그 느낌은 굉장히 나이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뿅! 참 간이 점점 세진다 그지? 이게 참 희한하네. 맛은 있는데 맛은 있어.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뿅!